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어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주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소망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을 연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7편 128편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디도서 신약 성경 디도서 신약 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희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거기까지. 지난 학예 수양회 때 새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또 학예 수양회뿐 아니라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180여 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약 200여 개 해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인들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날로 날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고도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오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자비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자기의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분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될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날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또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인도하고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장해 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을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붙들어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제 좀 자세히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아니 히브리서뿐 아니라 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적을 겁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좀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갈까 봐 항상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자기의 독생자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배워야 됩니다. 점점 배움으로 우리가 기뻐와 감사가 더 넘치고 그것이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꺼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꺼지면은 우리가 주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도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큰 그 공장의 육중한 기계가요, 전기 스위치를 탁 넣으면은 그 성전기의 힘에 의해서 그 엄청난 기계들이 아주 큰 힘을 얻어서 그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기 스위치가 빠진다든지 꺼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꼼짝 안 하고 서버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주장해서 주님 우리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끊어지면은요, 전기 끊어진 그 기계 꼼짝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은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지 않잖아요. 그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선물을 줄 만한 무슨 일이 있고 그래서 주는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런 조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햇빛과 비와 만물을 골고루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사람에 똑같이 주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당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쪽에 달려 죽던 그 강도 있잖아요. 그는 실제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한 그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이 하고 속에 눈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 일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그 짧은 시간에 깨달은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부탁했죠.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서 좀 하나님 나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로 오냐 너와 나와 나군에 들어가리라.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 죄 동시에 그 옆에 달려 죽은 강도 죄를 위해서도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기 원할 때 그 간청을 예수님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지옥 문턱에서 바로 천국으로 간 사람,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일 첫 번 구원받은 사람, 그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게나 우리가 구원받은 게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무조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아질 때 동시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건 영혼 구원을 말씀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적음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 속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우리가 지은 죄. 모든 죄.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우리 죄가 주 앞에 심히 많습니다. 아마 쌓아놓으면 태산보다 클 겁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 이미 지은 죄, 앞으로 혹시 또 지을 죄까지 그 죄를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그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다. 의로 여기셨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것이고 그 죄값을 주님이 완전히 갚아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심판과 멸망 받을 그 대가를 주님이 완전히 다 지불해 주신 것이고 의롭다 안 받았다는 것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죄사 안 받았다는 것은 이제 지옥 갈 그 죄값이 갚아졌다고 한다면은 의롭다 안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한 사람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죄를 짓지 않고 죄인 됐는데 아담 안에서 이제 돈 없이 속량된다는 말씀은 이제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의인이 됐다. 그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거듭났다 그랬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거듭나는 문제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1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교회당 청소하고 그 교회당 시골에 농촌 교회당 그 처음에 텐트로 지을 때예요. 그 교회당 짓는데 일하다가 대못을 바로 밟아가지고 발에 그 못이 박혀서 오랫동안 고생한 일도 있습니다. 을때부터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봉사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이런 전기가 없었잖아요. 시골에 그 석유등 이렇게 해가지고 쫙 교회당에 달아놨는데 그걸 얼마 지나면은 시커멓게 됩니다. 거시름이. 그걸 다 꺼내가지고 전부 안에 손을 넣어서 닦아야 됩니다. 닦다 보면 막 유리에 걸려서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말이에요. 그걸 닦자면은요. 그걸 다 닦고 그 다음에 불을 다 켜놓고 새벽에. 하여튼 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 평생 주님으로 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전도제 밭도 보따려가지고 시장으로 공원이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했는데 그 은혜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거듭났다는 말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더 듣지는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죽어봐야 안다. 그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죄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죄사함 받은 것도 지난 죄는 사했다 그랬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계속 죄 때문에 고민하고요. 새벽마다 죄 때문에 울고 그리고 참 믿으면 이제 구원 받을 거라고. 거듭나야 된다는 건 아주 더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같은 말인데. 아, 시집 갔다, 결혼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결혼했다는 말이 더 어려운 겁니까? 뭐가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내용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면 교만하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이제. 그런데 저도 죄사함 받았을 때 죄사함 받은 거 알았어요. 영원히 죄사했다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더라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났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내용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읽은 디도서 3장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 자비라는 것은 불쌍이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되지만은 인간이 행하는 의는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달리 1%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도 했지만은 죄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그 불쌍히 기는 긍휼은 불쌍히 기는 겁니다. 지옥 갈 죄인을 무조건 불쌍히 기는.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거듭났다,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건 한문으로 한 겁니다. 그 무골중자도 되지만은요, 이거 거듭 반복한다고 하는 그 중자도 됩니다. 중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기에는 죄 씻음 받은 사실과 구원받은 후에 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주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거기는 죄 씻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좀 더 개선됐다. 어떤 사람은 회심했다 그러는데 뭐 그 사람 마음을 바뀌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전년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한 걸 말합니다. 그 거듭난 겁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는 썩어질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 죽을, 태어나자마자 몇십 년 후에 죽음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그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년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한 겁니다.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매를 맞으면 아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기도 하시고 또 배고프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셔서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배에서 고운을 베고 깊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수치와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탄생했다,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 영접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식 구원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설교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은 일어서십시오. 그러면은 따라하십시오.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요. 주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리고 기도 따라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주님 영접됐을까요? 만일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걸 영접식 기도라 그러면, 내가 옆에 하는 걸 봤거든, 그렇게 하는 사람. 한때 같이 전도하던 그 목사님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전도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전도한답시고 새로 나온 청년 하나를 붙잡고 막 한참 얘기하더니 따라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따라해요. 주님, 지금 내가 마음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이제 이 청년 이제 오늘 형제 됐습니다. 주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는 안 와요, 사람. 만일 그렇게 해서 그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가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그 말씀. 문을 두드린다. 주님이 두드리는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은, 근데 이 마음 문을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다는데, 이 마음 문을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이 마음 문을 열면 저런 문은 덜컥 열면 되는데, 이 마음 문이 문고리가 어디로 붙은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마음 문을 자기가 여는 게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도 주님이지만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몇 사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그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예? 루디아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예?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예? 또 같이, 예? 그 루디아 집에서 시작해서, 물론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거기서부터 빌립보의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줘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고,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고, 바울사도가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계속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참여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교회가 됐습니다. 예. 그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예.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듣지만은 그걸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그런 거는 구원님, 구원님 그런 거 한 가지예요. 예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이름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모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세주고, 예?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 예. 입으로만 예수님을 부른다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예. 예.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겁니다. 구원을 받는, 구원받았다, 주님을 영접했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로 입으로 영접했다 그래도,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자기 믿음을 확인해 보라 그러죠. 확증하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손님을 영접했잖아요. 이제 반가운 손님을 문을 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갑게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 그걸 끝납니까? 이제 제일 좋은 곳으로 모셔야죠. 모시고 뭐 차를 대접하든지 식사를 대접하든지, 예? 예,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고 교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손님을 뭐 반갑게 영접을 해놓고는요, 뭐 사랑방에 앉혀놓고는 그 다음에 열쇠를 주는데 변수 열쇠만 주놓고,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괜히 왔다고 가버릴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집이 다 있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영접했으면 주님이 어디 계셔? 이 안에 계셔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주인으로. 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영접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자녀라 그러니까 아들과 딸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예? 아들 자자 계집 여자 써놨으니까 아들과 딸 이렇게 했는데 예, 영어로는 그냥 son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예, 하나님의 딸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딸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아들만 좋아하십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미안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셨지 딸의 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건 유신이 아니잖아, 영적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전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예. 로마서 8장 1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느니라. 아들의 영을 주고 딸의 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는 전부 아들입니다. 구원받자마자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 북한에요. 김정일이 나이가 며칠도 안 됐는데 뭐 그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3대째 세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받았는데 예, 그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고 왕이 오를 수 있는 그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아들이 됐다. 근데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대통령 잘 마치고 예, 마치고 물러가면은 참 잘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 집에 가요, 큰 집에.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알겠어요? 그 권세자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는 예?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엄청난 하나님 다음으로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 천사예요. 그 천사 중에서 특별한 천사가 가브리엘, 미카엘, 루시퍼. 그 루시퍼는 천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다가 그다음 쫓겨나서 그 마귀가 되어서 사탄 마귀 거기에 소속된 천사 3분의 1이 이제 그 사탄의 사자가 됐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령한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죄짓고 타락돼서 그 천사 타락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지만은 구원받을 길은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예. 천사는 처음부터 만든 목적이 달라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일꾼은 잘못하면 쫓아내 버려요.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과 같은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는 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건 만든 목적이 천사를 만든 목적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사람이 비록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은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줬습니다. 예, 천사를 위해서는 예,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예? 예. 천사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 신부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 예? 원칙적으로 신부라는 것은 예, 동등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예?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부인은 뭐 돼요? 예? 식무 돼요? 영부인 됩니다. 영부인. 남편이 임금이 됐다 그러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똑같이 영광을 받고 어? 권세를 받는 거예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라는 것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갈라디아서 3장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6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예? 그 다음에 4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다. 종은 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아들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쫓겨날 염이 없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은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느니 그랬죠.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으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모양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예. 예. 그 집을 예, 다 준비해 놨어요. 이미. 예? 그래서 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말씀은 예? 예, 그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예,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것은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린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 이 아빠라는 말은요, 뭐 세계적으로 거의 그 발음이 비슷해요. 파파, 뭐 아빠, 뭐 그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생명의 소리입니다. 엄마, 맘마, 마음. 아바 아버지라고 구원받고 나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성공의 목사로서 자기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였어요.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입니다. 영국 전체에서 그 웨슬레만큼 훌륭한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동생 차스 웨슬레하고 미국의 선교사로 미국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 18세기 당시죠. 전도하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새벽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루 종일 그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정말 죽을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예요. 뭐 굉장히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배 안에서 조용히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 모라비안 교도라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아, 당신들 무섭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무섭습니까? 이 배가 잘못하면 파선해서 죽을 수 있는데, 아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당신들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무섭겠죠. 아니 우리 집에 우리는 여자도 어린 애도 무섭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의 얼굴 보니까 너무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하고 내가 가진 믿음하고 뭔가 다르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책을 잠깐 읽어봤어요.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는 책을. 근데 미국에 무사히 도착해서요, 청교도들이 한 번 와서 물었어요. 웨슬레, 당신은 마음에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웨슬레, 예 하고 대답했는데 자기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대답을 했는데 자신은 없는 대답이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국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자기 동생 차스 웨슬레하고 둘이서 2년간 전도 선교사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목사하고 뭐가 다 취합을라 했어요.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동생 차스 웨슬레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일주일 후에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았는데 어느 좁은 적은 그 거리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뒷자리에 앉았다가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정확하게. 그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날 구원을 받아 그날 구원받아서 거듭났어요. 그가 목사 된 지 13년 만에.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 그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그 증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들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뭐 새삼스럽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왜 또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맥힌 담이 흐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 그렇죠. 아들로 태어나면은 당연히 아버지 것이 아들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요. 예? 당당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요. 그 록펠러 그러면 뭐 최고 부자잖아요. 근데 록펠러가 어디 여행할 때예요. 하면은요. 그 1급 호텔에 안 가고 2급 호텔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한 번은요. 록펠러가 이제 호텔에 묵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일러준 거예요. 당신 아들이 저 건너편에 최고 특급 호텔에 가 있다고. 하루 저녁에 뭐 수천만 원씩 줘야 되는 특급 호텔에 가 있다고 해요. 일러주니까 이 록펠러가 그랬대요. 그런데 왜 당신 아들은 저렇게 특급 호텔에 가 있니? 당신은 왜 2급 호텔에 와 있냐 그러지. 그때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예. 답이 그거예요. 예. 참 훌륭한 답이죠. 예?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엄청난 부자예요. 예.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후사라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 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거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만한 이 후사입니다. 굉장한 후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예, 하여튼 예, 그 우리 돈으로 한 예, 100억 원 100억 그 당첨됐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마 기절해 죽을지도 몰라. 좋아가지고 예. 팔자가 쫙 펴져서 일자가 돼버렸어요. 좋겠죠? 하, 최고 좋은 집 사고 뭐 예,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의 양자가 됐다. 그 최고 세계 최고 부자의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겠죠? 그게 좋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좋아요. 예? 말하면 뭐해? 그게. 그다 비교하면 안 되죠. 그게 뭐 억만분의 일이나 되겠습니까? 예? 최고 부자가 되면 뭐 할 겁니까? 예? 하루에 밥을 열 뭐 한 끼에 밥을 예? 열 그릇 먹을 겁니까? 양복을 두 벌 껴 입을 겁니까? 예.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죽어. 예? 소용없는 짓입니다. 예.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예?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병들고 아이고 아파 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그 무슨 소용 있느냐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세상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들 부귀 영광 조금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예. 우리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늘나라에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걸 이을 후사입니다. 우리는 후사.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없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을 씻겨주시고 눈물을 흘릴 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예,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히 슬픔과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다시는 늙는 것과 병드는 것과 죽는 것은 없을 것이고 잔인한 독재자도 없을 것이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을 것이고, 예? 그 죄와 거짓은 그림자조차 없어질 것이고, 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예?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거 동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괜히 부자들 앞에서, 예, 예, 그, 예, 열등의식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예? 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뭐 좀 고난하고, 고난이 있고 좀 뭐 사업에 실패하고 뭐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고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힘 쫙 빠지고 이거 내신세야 하고 뭐 비 맞은 작박처럼 쭉. 왜 그래요? 왜 그래? 우리는 마대 부대를 입고 보리죽을 먹어도 곧 죽어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요. 목에 힘 딱 주고 두고 보자. 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 오시는 날, 세상은 다 박살나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아시세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예. 절대로 이 세상에, 예, 그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우리 마음에 조금도 불호하는 마음 그거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 가지는 그런 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잖아.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가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걸 주시는 분인데, 예? 뭐가 부족하냐 우리에게. 아이고, 그때는 그때라도 지금 좀 주시지. 이유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 예, 처녀의 태를 잠깐 빌렸고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예? 예, 짐승 죽통에서 태어났다고 아세요? 가난한, 예, 목수의 아들로서 30년간을, 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찬이를 맞으면서 주무시고, 예? 예, 예수님은 다락방도 마지막 빌리시고 나귀 새끼도 빌려 타시고, 예?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는 그러나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부유했다면은, 부자였다면은 구원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외국에 나가 전도해보면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가난한 나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요,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그 외에 부자 나라는요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예.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천국에 왜 따로 필요하냐고 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필요한 거 뭐든지 막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예.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세요? 예.
그 바울 사도는 예, 가난의 철저도 하고 빈궁의 철저도 하고 풍부의 철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싹 뺏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도 가르치시고 아무리 부유해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예,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고 예?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예? 먹을 것도 주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훈련입니다 그게. 예.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있으면요 하나님이 좀 같이 계시면 좀 날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안 도와주시냐고. 바울도요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세 번이나 기도했더니요 주님 뭐라 하시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궁핍함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 병을 안 고쳐주셨느냐? 왜 약하게 했냐? 왜 헐벗고 굶주리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했느냐?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 감옥에 들어가면은 옥중서신을 쓰고 예. 저기 예, 시일에 잡히가면은 그 군인들에게 전도하고 옥에 갇히면 옥사장에게 전도하고.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니까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같이 모인 맨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메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건요 예?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귀중히 쓰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의 생애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예?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나 전도하고 매를 맞고 깊이 지하 옥중에 갇혀 있으면 착고에 처하여 있으면 밤중에 나타나서 주님이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전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전도하리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좀 매를 안 받게 해주시지 시큰 매를 맞고 예, 막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예, 착고를 쳐서 감옥에 있으면 그때서 밤중에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하라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아세요? 고난 중에 같이 계세요. 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저를 건지시는 도다. 고난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셔요. 예. 어쨌든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있는데 왜 지금 뭐 하나님이 당장 뭘 안 주시느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예. 보라 그런 거는 이거는 예, 이 감탄사지요. 예, 이 놀라운 은혜를 좀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렇다 말이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예?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들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예.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독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예. 지나가다가 골목에서요 강아지가 막 지저대면서 내 뒤꿈치를 물라고 막 예? 달라들면은요 이 개새끼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아니 사람도 몰라보는데 개새끼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 예? 아니 사람이 몰라보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을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고 예? 핍박하는지 몰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 성빈이 이르라고. 예?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하면서요. 예? 그것이 뭐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응?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하나님 아들을 서로 알아볼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또 다른 거듭난 사람을 알아봅니다. 제가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요, 예, 얼굴도 색깔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교파도 달라도 그듬 사람 나름 사람 만나면 똑같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제가 몇 사람 만나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파 안 따집니다. 예, 예, 뭐 국적 안 따집니다. 거듭났다고 한 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병도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속에만 있지. 그렇죠.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장래에 어떻게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나타내심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미니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기어댕기는 징그러운 벌레가 예,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예쁜 호랑나비에서 하늘을 날라고 예,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꿀을 뜯어먹듯이 예, 예,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 우리가 주와 같을 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 예,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 예? 오시는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야 주님, 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냐면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 오시라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죠? 예, 저도 주님이 가까우실 오실 날이 가깝다 가깝다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그래도 그렇게 빨리 오실까? 예, 가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떨 때는요 아, 주님 조금만 더 계시다고 오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세상이 좀 재미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어떤 사람은 뭐 아파트 새로 하나 신청해 놨는데 예? 그 가서 좀 살고 봐야지. 예, 약혼해 놨는데 좀 결혼하고 어? 신혼살림 좀 해보고 가야지. 맛있는 김치 담아 놨는데 다 먹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만 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조금 더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것뿐이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예?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이 됩니다. 예. 예, 우리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 8절에 9절에 그랬죠. 예? 너희는 나비라 칭함 받지 마라. 너희는 나 형제니라.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니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우리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은 그 성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봤어요 제가 직접. 예. 의사인데요. 예.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대. 아버지를 부르면 영!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았는데. 그 아버지도 만나봤거든 제가요. 예. 그 산속에 가서 기도원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 가서 내가 설교도 했거든요. 잘 알아요 제가. 그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 말은 영적인 아비라 하지 마라. 천주교에서는 예? 신부가 뭐예요? 신부가 예? 귀신 신자 아비 붙자 쓰잖아요. 귀신 아버지인가 그러면 예? 파파 그러죠. 신부를 파파라 그래요. 예, 틀렸어요. 예, 그 어떤 사람도 영의 아버지라 그러고요. 뭐 전도해서 다른 사람 구분받으면 내게 영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예.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영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왜 많은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내 형제들에게 했습니다. 형제들 왜?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My father and your father 예? My God and your God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하늘이 독생자가 죽음으로 많은 아들 탄생했겠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맏아들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얘기하랍니다. 많은 아들이 탄생됐으니까 내 형제들이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응?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이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났으니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같은 예?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형제라, 형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세요? 어떤 말보다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예.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요,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를 자꾸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뭘 그렇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무도 깨달았지 못한 걸 내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천사들, 많은 천사들 중에 하늘 택해가지고 아들로 삼았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이 있대요. 봅시다. 1장 뭐라고 했는가?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뇨. 자, 여기서 이 성경을 갖다 대면서 야, 이게 자세히 보라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데 그건 뭐냐? 아들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아 보라고 여기 천사 중에 하나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읽다 그랬어요. 무엇이라? 눈 크게 뜨고 자세히 보라고 모르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셨느니요. 그러니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예? 뇨가 뭔데요? 뇨가 성경을 뭐 읽을 줄도 모르면서 뭘 깨닫기는 뭘 깨달아. 예.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언제 천사 중 하나에게 너는 네가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고 한 일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읽을 줄도 모르면서 바보가 된게 예. 뭘 깨달아 깨닫기는. 이 성경이 뭔데요? 이 히브리서는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은 분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높은 분이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영광스러운 제장보다 높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끝까지 천사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예?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은 바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람과 같이 그의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삼으셨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다. 예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 숭배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거든요. 천사를 귀하게,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다. 높다는 증거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아들이 될 수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6절, 히브리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마다들을 이끌어, 마다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마다들입니다. 예. 로마서 8장에 많은 형제 중에 마다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이 미리 죽어서 많은 미라를 생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천사가 마다들에게만 경배하겠습니까? 작은 아들들에게도 경배하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동생들한테도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경배하죠. 마다들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가게 했을 때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에 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은 천사보다 아름답고, 아들이라는 것은 보다 천사보다 높고, 천사나 아들이 될 수 없다. 예. 천사들은 그 아들에게 경배할 거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 천사들은 예?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경배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입니다. 부리는 영으로, 부리는 게 뭐예요?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으로서,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여기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여기도 천사가 많이 와 있습니다. 얼만큼 와 있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숫자만큼 많이 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내 말을 들어라! 천사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숫자만큼 많은 천사가 지금 와 있거든요. 여기. 예. 저 보이지 않는 청중이 와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뵈옵느니라.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작은 자 한 사람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과 사이를 왕래하면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입니다. 맞죠? 저를 누가 욕하잖아요. 그죠? 욕하면은 저를 지키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꽃에 바칩니다. 예. 하나님, 저 하나님 아들 저 이 암흑에 있잖아요. 누가 막 욕하네요. 그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저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는 똑같이 그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가 옥중에 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모여서 막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예?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죽을 긴데 깊이 잠들었어요. 아니, 내일 아침에 목 잘려 죽을 사람이 왜 깊이 잠들어? 내일 아침에 주님을 만난다. 내일 아침에 오전 10시에 목 잘려 죽으면 10시 5분에 주님 만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입구리를 찼다 그랬잖아요. 일어나! 탁 깼어요. 쇠고랭이가 탁 벗어졌어요. 쇠고랭이 채는데 다 벗어졌어.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죠. 그 다음에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옥문이 말이요. 아주 첩첩이 옥문이 덜컹덜컹 열리는 거예요. 옥을 지키는 자들이 전부 다 깊이 잠들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탁 끌어내가지고 끌고 냈어요. 이제 밖에 왔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천사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아,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옥에서 이끌어냈구나.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예루살렘의 부자예요. 그 집에 큰 다락방 12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집이니까요. 꽤 큰 집이잖아요.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자의 로데라는 여자애가요. 예.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베드로 음성 맞거든요. 그러니까 문도 열어주기도 전에 막 쫓아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올 리가 없다. 옥중에 갇혔는데 기도를 하면서 믿지는 않은 거예요. 예? 아, 베드로 사도 맞단게. 목소리가 맞아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는가 보다. 계속 두드리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그때서 베드로를 영접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천사, 그의 천사,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베드로의 천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놨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다 보고 올라갑니다. 잘하는 것도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내가 지키는 아무개요. 참 전도했어요. 오늘 교회 봉사했어요. 수양회 때 얼마나 땀 흘렸는지 몰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그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거짓말했어요. 예, 욕을 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아이고 언제나 철이 들까. 하나님 걱정도 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다 천사가 지켜보고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예,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할지 몰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마쳐야 되겠어요. 다음에 계속 또 말씀드려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진 영혼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은혜가 시대가 끝날 날이 가까웠지만 잃어진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또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전도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번에도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82장 같이 합시다. 찬송가 182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집회에서 새로 구원받은 많은 식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 선교센터 지하 1층에서 구원받은 후에 말씀은 왜 필요한가요? 라는 데 대한 우리 세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저녁 집회는 없습니다. 낮 집회가 두 군데 있겠습니다. 추계 수양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이제 전체 등록을 받게 되겠는데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발간됐습니다. 9월호 이 1층 봉사회실 지금 공사하는 그 신협자리 건너편에 있습니다만은 봉사회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봉사회실 건너편에 신협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신협 공사는 9월 4일 날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신협이 하루 휴무를 합니다. 이전하는 관계로. 그래서 많이 생명의 빛 모두 다 가져가시고요. 앞으로 신협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초등부와 고등부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이 학부모 교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 부모들께서는 꼭 오후 1시 5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교육원에서 2, 3, 4층에 쭉 있습니다. 안내 잘 보시고요. 많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